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인 건가요? 아무튼 그 한겨울에도 이 기린화실에 해가 이렇게 뜨면 지난 며칠간 좀 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이렇게 화창하고 날씨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온실 효과로 굉장히 많이 그림 그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손 시려울 때거든요. 이 손 시려우면 이거 붓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제가 람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있는데, 제가 람타 이야기를 처음에 언제 들었냐면, 제가 2004년에 대전에 있는 그 플립 대안학교에 가서 이제 그 정운록, 그분이 본명은 정헌섭인가 그런데 그분이 이사가 돼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학교에 이사가 되려면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2004년에 그럼 내가 10개월 할부로 넣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 때였는데 10만 원씩 10달을 넣어가지고 2004년, 2005년쯤에 이제 플립 대안학교 이사가 된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가 되고 보니 그 이사 중에 누가 있냐면 치과 의사 손연아가 있었어요. 손연아. 좀 가수를 꿈꾸는 치과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큰 대학병원에 진료 담당 치과 의사였죠. 그러니까 이빨을 이렇게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월급쟁이 치과 의사였는데 그 소년아 씨를 만나서 2000년, 2005년, 6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람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년아 씨가 저한테, 람타. 아, 바람이 된 사람. 그러니까, 바람이 되고자 했던 한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 람타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떠돌면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것을, 한마디로 뭐냐면은, 깨달은 영혼이 된 존재죠. 람타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제가 2005년경에 람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신과나는 이야기도 그 즈음에 그러니까 람타하고 신나이 닐 도널드 월시 얘기를 그 즈음에 제가 알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은 건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신과에 대한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제가 한그 즈음부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영혼들의 얘기를 듣게 됐고,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책들을 읽었냐면은, 트랜스워핑이라던가, 시크릿 종류의 책들을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혼들이 하는 얘기로 넘어가는 그런, 그때 제가 되게 힘들 때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위로를 좀 많이 얻고자 했었죠. 그런 독서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람타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람타 화이트북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신들 모두는 한때 빛을 발하는 한 줄기 생각이었다. 그리고 영원으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신이 되었다. 자, 여기서 한 줄기 생각이었다. 빛을 발하는 한 줄기 생각이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제가 이 문구만 가지고 이 시리즈를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목을 제가 신의 탄생 또는 의식의 탄생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림인데, 물리적인 빅뱅이 아니라, 어떤 생각, 한 줄기 생각들이 상상력이 자라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당신들은 모두 한때, 빛을 발하는 한 줄기 생각이었다. 이게 빛을 발하는 한 줄기 생각인 거죠. 생각들. 그래서 그 생각이 세포화되고 감각을 갖게 되면 감각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원이 된 거죠. 생각들이 조금 더그 상상이 이렇게 발현돼서 한 단계 진화한 거죠. 뭐 이렇게 진화하다가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감각이죠. 이거는. 바깥으로 가면은 이제 해와 꽃행성이 되는 거죠. 우주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이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런 상상들을 어떻게
생각들을 이미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현대미술에서는 거의 뭐 주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대학교 때 그랬어요. 별리사 하는 형이. 강민수 형이라고, 지금 관계토라는 그 별리사 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형이 나한테 그랬어요. 아직 이미지화되지 않은 것을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화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화학과 출신인데, 그 화학과 출신 형이 너가 화가로 성공하려면은 아직 사람들이 이미지화하지 않은 것을 이미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제가 그걸 몰라서 그 충고를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고 늘 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을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그 전공자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 화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한테 어떤 한 분이 그림값을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거의 10만 원씩 10달을 넣어 20포짜리 그림을 10만 원씩 10달을 넣으신 분인데 참그 제가 이자를 붙여서 환불을 해주면서도 이제 되게 엄청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작은 돈으로 제 그림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할부 제도를 했는데 할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란 돈인데 그게 필요해서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한세번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게. 그 정도의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게 된그 상황들이. 그래서 어쨌건 환불, 참 너무,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림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참 안타깝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산다거나, 제 그림으로 이제 할부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일종의 노아의 방주 같은 그 방주에 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경기, 불황, 그리고 어떤 가치 상실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가치 상실의 시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홍수가 오면은 수해 피해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이러잖아요. 지하에 사시던 분들. 침수돼 버리면. 뭐 가전제품, 이불, 책, 뭐 아무것도 못 쓰는 그런, 바로 그 가치가 침수돼 버리는 지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2022년만 견디면은 한국이 그나마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2년만 견디면. 근데 이 인연이 정말 고비인 것 같아요, 고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저한테 그림값을 보내신 분들도 앞으로 직장인들이 많긴 하지만은, 자영업자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분들도 2년간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제가 별명을 붙인 이 고리방주라는 제가 고리방주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디자인한 게 저거잖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저게 이제 눈동자인데 저걸 배 모양으로 하고 싶었단 말이죠. 결국 이제 여기 우리 창조 화력발전소 로고는 이중 슬릿이 됐는데 여기가 아이가 들어가고 이중 슬릿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메모지 이 모양대로. 명암이 나왔는데 이제 이 눈동자는 고리방주인데 이제 이거는 어디다가 어떤 회사에 쓸지 정확히 아직은 답은 안 나왔는데 이제 이배 모양이 이게 고리방주. 제가 이제 눈동자 그림을 그리니까 눈동자 무늬가 박힌
배. 그래서 처음에는 방주니까 이제 방주라는 것은 모 방자. 네모난 배라는 뜻이거든요. 네모난 배로 하려다가 뭐 그냥 의미는 다 통하니까. 그래서 네모난 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각지게끔 하다가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이 고리방주라는 고리들 방주가 정말로 뭐 경기 침체기, 경기 침수기가 오는데 거기서 진짜로 방주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건가요? 노아의 방주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아라라산인가? 어떤 그 육지를 발견을 하죠. 그런 어떤, 그런 큰 어떤, 육지, 산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양연화라는 제목을, 지을 때, 전 BTS가 화양연화라는 앨범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 그림을, 사신 분인데, 자기 아무튼 어머니 유품을 팔아서, 반지를 팔아서 제 그림을, 판왕가 그림인가를 사신 분이에요. 대단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 유품을 팔아서 제 그림을 샀다고. 아무튼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긴데, 화양연화라는 그, BTS 시리즈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전 진짜 잘 몰라서. 근데 제가 화양연화라는 제목을 오래전부터 태양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히 나중에 이제 그 제목이 아참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을 건데, 그래서 그때 지우면서 이제 그 아미의 카톡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제가 예전에 빌 게이츠가 제 그림을 사기 위해서 번호표를 214번을 뽑을 것이다. 즉, 빌 게이츠보다 뭐더 부자이거나 뭐더 가난하거나 뭐 조금 부자이거나 상관없어요. 순번대로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황 전에 BTS가 제 그림을 살것 같은 거예요. 지금 느낌이.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추세가. 그리고 제가 이제 BTS의 그림 투자 자문을 하는 법률 회사가 있어요. 그 BTS의 그림 투자 법률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를 알게 됐잖아요. 아마 자세하게 얘기는 지금 못 하겠는데, 아마 그 사람이 그 변호사가 누군지 어떻게 저랑 알게 됐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여기서 눈치를 채실 텐데. 제 SNS라던가 페이스북까지 이제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는 제가 안 올려서.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최근에 제가 환불을 해주면서 제가 연리 24%를 붙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자라고 해봐야, 100만 원의 이자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이자가 될 텐데. 근데 또 저한테 1000만 원, 1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환불을 안 해가거든요. 그분들은 그만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도 투자했으면 그걸 좀 묻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먼 미래를 보고 그분들의 표현이 그래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몇백만 원을 저한테 묻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어떻게든 제가 한번 저랑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그 입출금 기록을 점검을 해서 그림을 줄수 없다면 그분들에게는 판화라도 선물을 하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